그 안으로 상대방 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발등에다가 발등을 견갑골에 딱 대시고 소매를 잡아 당겨요. 당기면 그 그립을 이렇게 꽉 쥐지 말고 그냥 걸어요. 이렇게 걸어서 내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바짝 붙여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발, 엉덩이를 이쪽으로 빼면서 이 다리 부분에 팔이 감아지게 앞쪽으로 감아지면 발 같은 데를 옮기세요. 이렇게 오른발을 이쪽으로 같은 곳에 이렇게 옮기고 오른손으로 이 바지나 발목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아니면 팔짱 이렇게 펴셔야 돼요. 자, 밀었다가 당기면서 상대방 정강이의 배 다리가 몸이 실리게 이렇게 하나 둘 몸이 실리게 하면서 이 왼쪽 다리를 이쪽으로 굴리시면 이 팔 잡은 쪽으로 굴러갈 거예요. 이거 다리를 살짝 밀어주세요. 완전히 굴러가게. 굴러가면 다리 빼주고 다리 된 데에다가 오른손 대. 자, 머리 싸잡고 앞으로 밀어주면서 다시 물러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고 스파이더를 잡아주고 한쪽 엉덩이 빼서 다리 하나를 굴려서 바깥에서 안으로 가서 견갑골에 딱 대고 한번 짜주세요. 이렇게 짜주고 오른발이 안으로 같은 데 들어가요.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고 손은 그립은 이거 편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팔짱 끼는 거. 자, 오시고 몸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살짝 밀어주고 당기면서 발등을 번 상태로 당기면서 왼쪽 다리 방향을 틀어들고 굴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굴리면 이 손이 이 발이 있는데 손을 대시면 빼고 걸고 머리 잡고 푸시하면서 배라이가 볼 때까지 돌아야 돼. 이렇게 회전해야 돼. 그래서 여기 회전되면 이 오른발을 눌렀다가 이렇게 눌렀다가 이쪽으로 돌리면 돼. 눌렀다가 돌리는 건 뭐예요? 여기 다리 빼고 왼발 있는데 오른손 대고 다리 눌러주고 이 다리로 팔을 눌러주고 그래서 엉덩이 빼고 이 다리를 바깥에서 안으로 똑같이 나서 눕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오금에 뒷무릎에 딱 걸고 오른발로 이두만큼 밟으면서 엉덩이 쪽으로 빼서 이 다리 후기 완전히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걸리게 만들면 다시 이거 눌러요. 이렇게 눌렀다가 왼쪽으로 건드려. 건드리면 이발 빼고 오른손 여기가 되시고 왼발로 이 팔을 눌러요. 눌러주고 오른손이 여기 뒤로 들어가야 돼. 허벅지 와서 머리 싸잡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 계속 눌렀다가 먼저 빼고 걸고 안으로 눌러줘요. 팔을 이손이 이쪽 허벅지 안쪽까지 들어가서 머리 싸잡고 그래서 완전 올리고 난 다음 오른발이 동기로 가서 뒷부분을 끌어안고 왼손은 바로 밀어주고 오른발에 왼발을 거치면 돼요. 차이도 바로 그래서 엉덩이 빠진 쪽 이 다리 접혀있는 다리부터 빼시면 돼요. 이 다리가 라스 걸듯이 이렇게 뺀 다음 잡아 당기고 오른발을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약간 팔씨 당기듯이 그다음 이발 골반 밟고 오른발로 이두박근 밟으면서 내 엉덩이를 쭉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오른발이 뒤통수로 가서 뒤통수 끌어안고 그냥 왼손을 바로 보내야 되죠. 반대쪽으로 보내고 나서 이 오른발에 왼발을 거시는 건데 정면이 이 부분이 여기 관절에 차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 팔씨 당기듯이 이렇게 발을 쭉 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일어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밟고 올라가 같이 따라가. 이렇게 오른발 뒤통수 손 치우고 왼발이
오른발에 바로 걸릴 수 있게. 한 번만 더. 자, 이거 한번 쉽죠?